자, 안녕. 오늘은 코티지 파이를 할 거야. 셰퍼드 파이라며. 셰퍼드 파이는 양고기로 할땐 셰퍼드고 소고기로 하면 코티지 파이인데 그냥 소고기로 했어. 그래서 잘했어. 코티지 파이를 할 거야. 자, 재료를 준비해 볼까? 양파는 반 개를 그냥 잘게 다져. 그리고 당근은 가늘게 채를 썰어놔. 아, 이건 근데 뭐 다진 거 다져도 말고. 돼. 다져도 돼. 뭐 모양이 뭐가 중요해. 샐러리다. 그리고 샐러리를, 이거 얘가 들어가면 풍미가 틀려지더라고. 그지, 그지. 한 줄기 정도, 그냥 종종종종 썰어. 그리고 이거는 소고기 스탁이야. 소고기 스탁을 물, 따뜻한 물 150ml에 큐브에 반 정도 넣고 녹여서 준비를 해놔. 없으면 소고기 다시 다 써도 돼. 그리고 이제 후라이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 큰술, 두 큰술? 두 큰술 반 충분히. 그리고 양파 다져놓은 걸 이제 넣고 먼저 잘 볼까? 볶아줘. 투명하게. 반쯤 할때 간마늘 한 티스푼, 그리고 썰어놓은 야채들 넣고 그냥 볶아. 너무 쉬워. 그리고 우선 이제 소고기를 미끈 넣어줘. 미끈? 소고기는 300g 정도 했거든. 한 반근 정도 해서 저렇게 이제 볶아주다가 소고기가 익으면 맥주를 어쩐지 이거 먹고 내가 취하더라고. 아니, 근데 취할 정도는 아니었어. 우리 취사량까지는 아니었고, 60ml 정도를 부어줘. 그리고 토마토 페이스트를 한 큰술. 여기 이제 토마토를 더 넣어가지고 파스타를 넣으면 파스타가 되겠지. 그치, 그치. 근데 이건 이제 영국 요리니까, 아까 준비한 소고기 스탁을 이제 부어주는 거야. 얘를 부어주면 이제 물기가 좀 찰박찰박하잖아. 계속 볶으면서 물기를 날려? 물기를 날려주는 거지. 그리고 이건 우스터 소스인데 영국 미트파이류에는 우스터가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면 돼. 저게 이제 뭐니 스테이크 맛도 나고 향도 나고 그러거든. 근데 뭐 간장 역할을 한다니까. 저걸 넣어주고 타임인데 타임은 넉넉히 뿌려줘. 그래야지 풍미가 좋지. 그다음에 이 로즈마리. 로즈마리도 들어간다? 몰랐네. 이 우스터 소스, 로즈마리, 타임이 이세 가지가 이걸 맛을 좌우하더라고. 그리고 소금도 넉넉히 뿌려줘. 그리고 후추도 넉넉히 뿌려줘. 이거는 그냥 간 맞추면 되는 거지? 그럼 되지. 그좀 짭짤하게 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해놨어. 안에 들어갈 소를. 그리고 이제 위에 소? 덮을 감자는 중간 감자 크기 두개 정도를 그냥 삶을 거니까 굵직굵직하게 이제 썰어놓고 그걸 이제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서 통으로 삶아내. 삶아도 되지? 통으로 삶아도 되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어차피 매쉬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쉬를 해줘. 그리고 버터를 40g 정도 멜팅을 해서 저기다 부어주고. 녹여서라고 하면 되지 왜 멜팅이라 그래? 있어 보이려고 그런 있어 거야? 보이려고. 그다음에 우유도 40ml를 이제 부어줘. 그리고 소금 넉넉히, 후추도 넉넉히. 그리고 이거는 갈릭 파우더야. 근데 뭐 없으면 안 넣어도 돼, 사실은. 근데 조금만 넣어줘. 뭐한 티스푼 정도. 양파하고 감자하고 잘 어울리. 양파가 그다음 있네? 마늘이네? 그리고 이제 계란을 한 개, 노른자만 요크만 하나 넣어줘. 요크? 계란 요크 있어 아, 보이려고. 재수없어. 있어 보이려고 그 넣어서 이제 잘 섞어준 다음에 체다 치즈를 그냥 뭐 이렇게 이게 체가 돼 있는 체다 치즈를 쓰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 감자가 뜨거우니까 그냥 얼른 넣고 넣고 막 녹아. 얼른 넣고 막 힘차게 돌리면 저으면 다 녹아. 다 녹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마산 치즈를 뿌려주고 잘 섞은 다음에 이제 맛을 봐서 맛있겠다. 간이 맞는다. 아까 소금을 넉넉히 안 뿌려서 조금 더 뿌려줘. 그리고선 잘 섞어 놓으면 맛이 괜찮으니까 오케이. 이제 오븐 그릇에 아까 만든 고기를 넣고 밑에 이렇게 잘 펴서 층을 만들고 그 위에 위에 감자 감자를 매쉬한 퍼주는 거를 이제 거지. 올려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좀뭐 팁이라면 팁인데 잘 골고루 펴준 다음에 베지터 머리처럼 톡톡톡톡 쳐서 뾰족뾰족하게 올라오게 해줘. 그럼 이제 나중에 구워질 때 아, 모양이 모양도 나쁘냐? 그렇고 위에 좀 조금이라도 바삭바삭한 면이 부분이 살거나 생기지. 부분이 생기지. 저렇게 해서 오븐에 넣고 180도에서 20분. 근데 20분에서 좀더 이렇게 좀 골든 색깔 보고 색깔 하면 보고 되지. 하니까 한 20에서 25분 정도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베지터 머리. 자, 베지터 머리가 된그 위에 이제 파슬리를 싹 뿌려주고 그러면 완성. 완성. 이렇게 간단하네. 이렇게 커티지 파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한데 맛있어. 간단해. 이게 과정이 여러 가지가 이제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좀 복잡해 보이는데 의외로 되게 간단해. 고기,
그 다음에 감자. 딱 이 끝이잖아. 응. 되게 영국스럽다. 영국 애들. 근데 나 이거 원래는 이제 양치기들이 양 물고 갔다 와서 먹잖아. 아, 그래? 나도 이거 한 날 그 우리 반려견들 다 산책시키고 와서 이걸 만들어 먹었거든. 그랬더니 더 맛이 있더라고. 더 코티지 파이 같았어. 더 코티지 파이가 된 거지. 저 오이 피클 같은 거하고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 이거 괜찮아. 간단하고 쉽고 역시 그 정통 야매 요리는 항상 간단하고 쉽고 그리고 맥주도 왜 따랐어? 맥주 남아서 따랐지? 맛있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어쨌건 이렇게 따뜻한 봄이 왔으니까 반려견이나 아니면 뭐 집안 식구라도 이제 산책을 하고 갔다 와서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면 커티지 파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커티지 파이를 만들어 봤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